아, 오늘 차량, 아, 여기 6대째입니다. 6대째인데, 오늘 산타페 CM. 여기에 12년식이고요. 키로수는 이제 한 21만 된 차량입니다.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6개, 라파 플러스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그리고 구동형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2개,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자, 대략 세팅 값은 한 75% 세팅 값 됩니다. 바로 느끼실 텐데. 네, 느껴지네. 바로 느껴지죠. 엑셀 덜 박아도 차가 막 나가잖아요. 네. 지금 70km인데 RPM 1500밖에 안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 70km나 있으니까 지나서 살짝 좀 밟아보고요. 연비, 탄력 주행 잘 되고, 뭐 기아 변속이 무조건 아주 용이하게 바뀌어버려요. 편하게. 장착 전화번호 차이가 있네요. 확 나죠? 70km 마치고 1차선 들어가서 한번 쭉 지그시 밟아보세요. 차 반응이, 엑셀 반응이 상당히 빨라져요. 아까 굼뜸 현상을 잘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초반 스타트 무거운 거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경유차인데 RV 경유차량인데 승용차 모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휘발유차 모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애플을 끄고 가거든요. 네네. 애플 끄고 다녀도 괜찮다길래. 괜찮아요. 저 애플 끄고 다녀도 괜찮아요. 저 애플을 채우고 다녔었는데. 네. 그러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차 좋아져요. 차가 이렇게 쓸라 그래도 계속 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서 그냥 저 다음 시간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지금 뭐 벌써 느끼고 계시니까. 뭐 저희 뭐 벌써 두 번째 방문하셔서 장착하시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 고스트예요. 한번 타시다가 한번 장착하러 오세요. 그러면은 최대한 저희 기존 고객님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알겠어. 한 10일 정도 있다 한번 다시 그러세요. 뭐 멀지 않으시니까. 지방에서 부산에서 오신 고객님은 다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또 언제 올라오냐고. 뭐 전라도 광주, 뭐 멀리 여수에서도 오고요. 와요. 일부러 시간 내서 맞춰서 오십니다. 저희가 뭐 하는 데가 없으니까. 네. 쭉 한번 밟았다가 한 7-80km 되면은 엑셀을 100% 한번 떼어보세요. 기어 변속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20석에 다 바뀌었죠. 자, 지금 엑셀 뛰세요. 100%. 자, 속도 계기 보세요. 그냥 계속 밀면서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탄력 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란 얘기고. 여기서 유턴할게요. 그 탄력 주행은 평지나 약간 내리막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유턴하시면 되고요. 잘 먹었네요. 산타페 CM 저희 작업 무지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온 차 중에 하나예요. 그러세요. 네. 아니 뭐 일부러 막 보지 마시고 시간 날 때 화장실 가서 뭐 보기 애매할 때 한 번씩 좀 보시면 저희가 신제품이 나오면 계속 업로드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 그러고 전화 오면 그 장착한 사람들이 해보고 또 틀린 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이 정답이니까. 운전이 피곤하지가 않아져요. 그냥 엑셀로 끝으로 그냥 발만 깜짝깜짝해도 차가 나가니까. 고스트 에어가 그걸 달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죠. 고스트 에어도 달아도 뭐가 달라지냐면 가속이 상당히 빨리 붙어요. 아, 가속이요? 그냥 엑셀을 그냥 덜 밟았는데도 가속 치고 나가는 게 저속이든 고속에서 가속도가 틀려지고 또 그게 냄새 그리고 연비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그건 천천히 지속적으로 좋아져요. 천천히. 재밌어져요. 바로 확 좋아지는 차 있고요. 천천히 쫙 지속되는 차 있고 그래요. 똑같은 차에 장착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미팅 시간이 짧아지는데 안 보고 오시는 분은 미팅 하다 보면 제가 막 하루에 목이 다 쉬어버려요. 다 설명 드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조금씩 보세요. 그냥 잠잠히. 지금 하여튼 이걸 구입하셔가지고 한 보름 타셨다가 오늘 오셨는데 장착 전하고 장착 후 어떤 게 좀 틀려졌어요? 벌써 한번 느끼는 것만 얘기해 줘보세요. 금뚱이라 했잖아요. 네. 초반 스타트 때 좀 늦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괜찮아요. 그렇죠. 꼴라졌죠. 네, 네. 그러니까 75%, 70% 세트값 이상을 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건데 그만큼을 해야 효과가 확 있다라는 거 소비자가 느끼시기 때문에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조금 퍼센트값이 떨어지게 되면 느끼는 것도 그만큼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오시면 조합 장착을 하십니다. 요 밑에서 유턴해갖고 올라갈게요. 네. 차 잘 먹었네요. 엑셀 벌써 뛰셨어야 돼요. 브레이크 밟고. 네. 여기서 유턴이야? 차가 예전에는 좀 땡기는 게 있었다면 이제는 밀어주는 힘이 많아져서 차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잘 타시고 네, 조만간에 고스트웨어 또 22호 차량이 될지 그때 다른 데가 하게 되면 23호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